아, 잠깐 팔로우하는 거 이거 뭐 이게 뭐 벌칙이야 그랬는데 진짜 벌칙이네 이거. 오늘 특별한 무대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. 아, 오늘 가요계 영원한 디바 신여범 씨와 오늘 그 시상식에서 듀엣을 합니다. 예, 듀엣을 하는데 아, 나 이거 아유. 광수 전화 왔다. 어, 광수야. 네, 형. 어. 일찍 준비하셨네요. 어, 나 오늘 무슨 뭐 대형 가수랑 노래하기 때문에. 아, 대형 가수랑 내가 오늘 축하 무대를 해가지고 아, 노래해가지고 내가 지금 미치겠다 부담스러워서. 아, 나 진짜. 광수야. 형. 궁금한 게. 네. 이제 네가 볼 때 내가 오늘 가능성 있는 거야? 상이? 형 아빠 통화할 때 형 무조건 받으실 거야. 야. 수검 저한테 괜찮냐고 들려주시고 막. 얘가 지금 야 이렇게 사람을 보내네. 아니 어쨌든 형 미리 축하드립니다. 형.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야. 나도 광수야 보고 싶다. 네 형, 형 저도 형. 그래. 아 어 왔니? 어. 안녕하세요. 어 우리 스타일리스트입니다. 예. 나한테 하고 있어요, 저희. 파격적인 의상을 받아주는. 아 이거야? 옷? 이쁘다. 벨벳. 어. 찐블루야? 어, 멋있어? 어, 뭐야? 야 역시 평범하진 않구나. 아, 오, 야 이거. 오, 야 이. 돈 많아 보이는데? 되게? 어, 금 같은데? 제가 붙였어요. 아, 네가 붙인 거구나. 아. 아. 그래. 야, 그동안 우스운 컨셉. 얘 지금 진심이 나왔네. 오늘은 멋있는, 그동안 멋있지 않았다는 거잖아. 야, 너 의도적이었네. 그동안에. 맨날 그랬거든. 아우, 오빠 이렇게 입으세요. 진짜 멋있어요. 그랬었거든. 다 뻥이었네. 가요? 아, 지금 갈까요? 아, 예. 어, 지성진님도 내려오십니다. 갔어.